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그죠? 7월 10일 날 시행했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G 700kg을 1기압 20도씨에서 기화시키면, 최적은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는지 계산하시오. 단, LNG는 메탄이 95%, 에탄이 5%이고, 액 비중은 0.4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 압력, 질량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은 우리가 PV equal은 그죠? 공식은 PV equal은 m분의 WRT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그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우리가 m분의 WRT, 그죠? m분의 WRT.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적을 여기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그죠? V 이꼴로 놓게 되니까, P가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PM분의 WRT.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주어져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P라고 하면 우리가 문제상에서 1ATM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뭡니까? 분자량이, 그죠? 기화시키면 최적은 몇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탄이 9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탄은 CH4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CH4. 자, 이것은 우리가 16g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에탄이라고 하면 C2H6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30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평균 분자량을 계산을 하니까 1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몰이라고 하는 것은 메탄이 16g에다가 곱하기 0.95, 그죠? 0.95.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여기에서 소갈로를 이렇게 열고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30g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가? 0.05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0.05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갈로를 이렇게 닫습니다. 그죠? 대갈로를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그죠? 대갈로를 이렇게 닫는다. 자, 그러면 1몰은 평균 분자량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W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단위가 그램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W라고 하면 700kg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그램 단위로 바꾸니까 70만 그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0.082 단위는 ATM에다가, 그죠? 리터에다가 퍼몰 K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곱하기 273에다가 더하기 온도라고 하는 것은 20도시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K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약분을 시켜 보면 K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ATM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몰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여기에 그램이 있죠, 그죠? 그램. 그램 이거하고 그램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세제곱미터로 우리가 계산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곱하기, 그죠? 곱하기.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0리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터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107.73이 나옵니다. 그죠? 아, 107.73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문제 1번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부취제 주입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정발식 부취 설비, 그죠? 정발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죠? 아스베스토 심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발시키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발식 부취 설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정발식 부치 설비 같은 경우에는 설비비가 적게 든다. 그렇죠? 설비비가 적게 든다. 설비비가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그죠? 설비비가 적다. 그죠? 설비비가 적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첫째로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면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한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죠?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온도 압력 변동이 적다. 그죠? 세 번째로 보면 온도 압력. 그죠? 온도 압력. 변동이 적다. 그죠? 변동이 적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비비가 적다.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온도 압력 변동이 적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우리가 두 가지를 적으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설비비가 적다. 특별한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온도 압력 변동이 적다. 그래서 아스베스토심을 이용을 해서, 그죠? 우리가 정발시켜서, 그죠? 액체 주입식 부치 설비가 있고, 정발식 부치 설비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발식 부치 설비 같은 경우에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는가, 그죠? 이로운 점이 있는가. 설비비가 적다.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온도 압력 변동이 적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